다이안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네. 오늘은 러프젤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러프젤 사용 방법은 그전에도 제 영상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그걸 참조하시면 좋은데, 오늘은 RB를 먼저 사용을 해볼 거예요. 박스 소리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일부러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저희 신랑이에요. 일부러 전한다면서요. 자, 여기다가 제가 여기 하고 바로 버릴 수 있게 하려고 이제 저는 호일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알비를 떠서, 얘는 꾸덕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얘에 이제 큰 입자들이 있어서 그 입자 때문에 얘가 좀 빨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촘촘한 분자를 가진 아이를 여기다가 섞어줘서 이제 점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베이직 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통제를 섞어서 색깔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은 이렇게 베이직 실을 조금 넣어서 이 아이를 조금 더 만지기 쉽고 오래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그러면 점도가 많이 풀리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RB로 하셔도 되고, 뭐 RA, RC 모두 다 상관없이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병제를 바를 건데, 병제 컬러가 저기 색깔 좀 가져다 주세요. 요런 색, 베이지색 저기 있네요. 네, 베이지색을 깔고, 제가 저거를 모르고 못 들고 와서. 색깔은 밑에 바탕색은 내가 그냥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를 다 덮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비슷한 컬러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얘가 덮이는 거 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 밑에서 두께 보강을 다 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컬러제를 다 덮인다고 하더라도 꼭 발라줘서 두께 보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위에 탑젤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뭐 오버레이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두께 보강을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이렇게 다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큐어를 하고요. 투콧을 할 거예요. 큐어 됐고요.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죄송합니다. 택배 소리는 이해를 해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빨리 찍어야 돼서. 자, 얘를 투콧을 해주고 큐어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러프젤을 바르려면 3호 브러쉬가 필요해요. 브러쉬의 길이가 짧은 걸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3호를 이용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하고 나와서 브러쉬 3호. 러프젤을 바를 때 브러쉬 양쪽 면에다가 젤을 묻혀서 첫 코트는 엄청 얇게 발라주시면 돼요. 첫 코트는 완전히 얇게. 바르실 때 천천히 내려가 주셔야 돼요. 엄청 막 빨리빨리 내려가게 되면은 러프젤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서 발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요. 자, 양쪽에 브러쉬가 적셔져 있어야 얘가 아무래도 브러쉬 결이 덜 남으면서 깨끗하게 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자, 바를 때 끝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걔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해주고요. 그런 다음 투콧을 이제 할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필름을 이제 잘라서 만들 거거든요. 필름을 좀 얇게 잘라볼게요. 마음에 드는 걸 쓰기 위해서 조금 여러 개를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는 동안 이제 러프 젤이 다 굳었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투콧을 할 거예요. 투콧을 할 때는 샤이니지 펄이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두께가 돼줘야 되니까, 조금 더 두께가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좋겠죠? 티클 라인을 잘 맞춰서.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오피셜 보면은 다른 에듀케이터 선생님께서 하셨던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수업이 있었는데 너무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알려드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방송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필름을 이렇게 살짝 놓습니다. 놓고요. 자, 손에 있을 땐 여기 끝에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피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주고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X자가 만들어지도록 해주시면 더 좋고요. 얘를 이렇게 올려주고, 해서 살짝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살짝만 올려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더좀 이따가 필름을 떼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유코 브러쉬를 꺼냅니다. 그래서 유코 브러쉬로 저희 로맨틱 라인에 보면 이렇게 색깔이 약간 핑크, 하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제 이 아이를 가지고 찍어볼 건데요. 자, 그라데이션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내가 하고 싶으신 대로 찍어서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필름 위에다가 실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고요. 자, 저는 핑크를 또 아래쪽에도
한번 찍어 볼게요. 저희 신랑이 참그 눈치 없게 엄청 그 개인 방송을 엄청 트네요, 오늘. 자, 투톤으로 만들었고, 가운데에다가는 이렇게 연한 펄. 이 세트에 같이 들어있어요. 자, 요렇게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스펀지를 찍을게요. 저기 서랍에 보면 있어요. 그 옆에. 자, 스펀지로 얘를 찍을 건데, 스펀지를 여기 투명한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필름을 굳이 내가 누르지 않아도 눌러지겠죠? 자,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큐어는 한 2분 정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러프젤이 이제 굳어야 되니까 펄이 지금 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좀 나가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꼭 2분 동안은 큐어를 해주셔가지고 완벽하게 안까지 굳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그동안 저희는 해야 될게 더스트 브러쉬를 챙겨놓고 포니젤로 1번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제 숏라이너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손에다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요걸 꺼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름을 이렇게 뜯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얘가 안 되고 조금씩 이렇게 뜯어져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약간 느낌 있게 이렇게 해도 되게 예쁘게 돼요. 그래서 굳이 꽉꽉 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런 느낌 자체가 또 예쁘게 나온다는 거. 해서 더스트 브러쉬로 완벽히 털어주고. 완전히 털어줍니다. 완전히 털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탑젤을 발라요. 이제 탑젤을 러프젤은 원래는 안 발라도 되는 젤이잖아요. 펄이 완전히 이렇게 잡고 있는 젤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다가 이제 포니젤로로 아트를 하려고 이렇게 탑을 바르는 건데 얘 역시나 엄청 오래가는 젤이 되거든요. 그래서 탑을 바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엄청 펄이 입체감 있게 동동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큐어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롱라이너 준비해 주시고 숏라이너 준비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자 여기다가 이제 라이너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군데군데 필름이 없는 거 자체가 또이 아이의 느낌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라이너로 이렇게 저희 라이너 자체가 너무 진짜 잘 그어질 수밖에 없게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용하면 진짜 긴 선도 정말 이제 편안하게 사실 그으실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으세요. 잘 보이시나요?
짠, 이거. 포니젤로는 이제 고정력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굳이 이렇게 탑을 안 해도 그냥 굳어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자, 여기다가 바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조금 도톰하게 이렇게 끝을 찍어줘서요. 꼭 찍어서. 잠시만요. 그래서 꼭 찍어서 빼주고, 꼭 찍어서 빼주고, 꼭 찍어서 빼주시고요.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는 거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색깔이 투톤이니까 훨씬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또 지금 계절에도 하기도 괜찮고, 아니면 골드색이나 이런 걸 섞어서 하면 가을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큐어 해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에 지금 큐어 닦아가지고 한번 손톱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번 올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예쁜 손이 여기 있으니까. 예쁘다. 가을 로즈골드를 올리니까 훨씬 가을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해보시고 모르시는 건 연락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